오늘 울산과 대구의 마지막 라운드 리뷰도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우승팀에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울산은 2위고요. 대구는 5위입니다. 3위입니다. 승리 양팀이 맞대결은 대구가 2대1 승, 울산 2대1 승, 무승 대구가 승리 내립니다. 탑플레이에서 보시면 이동준, 세징야, 에드가, 김준혁 등 박호 선수가 뒤를 이끌고 있는 울산이고요. 울산이 꼭 이기고 전북이 지면 우승을 차지하겠습니다. 울산은 아시안 챔피언스리그도 작년에 우승한 팀이고요. 네, 클럽 월드컵까지 가져갔지만 거기서는 탈락했죠. 울산 현재 같은 경우는 아침 우승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울산에는 좋은 선수가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울산 이기든 전북이 이기면 5연승이네요. 5연패군요. 일단은 윤희락 선수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계기도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우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을.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현대와 대구FC의 마지막 라운드 경기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